아이고. 오래 운전했더니 허리가 다 쑤시네. 어우. 아, 수고했어요, 여보. 와, 여기가 민속촌이에요? 여기가 민속촌은 아니고 주차장이란다. 아, 저쪽에 네. 민속촌이 있어. 와! 와. 우와. 우와, 여기 안에서 아이, 맛있는 음식을 파는 것 같은데요? 아, 벌써 배고프다. 그래, 여기가 민속촌 입구인데 옛날에 있었던 집들이 잘 보존되어서 과거에 있었던 거리나 집들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지. 그래,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고 전통 문화 속 가치와 즐거움을 발견하고 즐길 수 있는 아주 교육적인 장소야. 이거 광고예요? 아니야. 아, 오브젝트 빨리 들어가 봐요. 너무 기대돼요. 입장권부터 끊자고. 계세요. 여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표 구매하실 건가요? 네, 여기 어른 두 명에 초등학교 두 명이요. 어른은 만 원, 초등학생은 5천 원이니까 총 3만 원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돈 받았고요. 여기 입장권입니다. 그리고 여기 월 민속촌에 좋은 이벤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입장권을 들고 바로 앞에 있는 한복 대여소에 가시면 한복을 빌려 입을 수 있어요. 한복을 입고 한옥 마을을 돌아다니면 좋은 추억이 되겠죠. 무료니까 꼭 체험해 보세요. 무료? 무료로 한복 대여를 해준다고요? 여보 얼른 가요. 오, 좋은데?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야, 여기 입구도 엄청 멋있네. 야, 아, 들어가 볼까? 레바 들어가자. 야, 진짜 민속촌 같은데. 와, 다들 한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복 대여하러 가자. 야, 진짜 아름답다. 오, 여긴가? 정성이 깃든 한복 대여소. 들어가 보자.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가 어서 오세요. 한복 대여하러 오셨나 봐요. 아, 네. 여기 앞에서 무료로 대여를 해준다고 해서요. 무료요? 무료가 맞긴 한데 이렇게 한복 대여하러 오신 가족 여러분들은 또 처음이네요. 자, 그러면 편한 걸로 한번 구경해 보세요. 어떤 한복이 좋을까? 아, 나는 핑크색. 그러면 엄마도 요르르랑 커플로 맞춰야겠다. 와, 좋아요. 남자 한복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걸로 할까? 좋은데. 저희 입고 나올게요. 한복은 오랜만에 입어보는 걸. 요새 명절에도 한복을 입지 않으니까 입을 일이 별로 없지. 이야, 기쁨이 넘치는 게 나 설마 전생에 멋진 양반이었을지도. 양반은 무슨, 아빠는 꾸질꾸질한 게 노비였을 거예요. 오, 아들, 한복이 꽤나 잘 어울리는 걸. 그럼요. 저는 잘생겼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전생에 세자가 아니었을까요? 왕이 되었어요. 세자? 어쩐지 여기 오니까 괜히 마음이 시큰거리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게, 이루어지지 못할 사랑을 했다가 실패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그래, 저는 아마도 세자였을 거예요. 아들, 그건 아니었을 거야. 네 얼굴 봐. 여보! 아들, 우리 어때요? 오, 여보, 엄청 이쁘다. 오, 진짜 뭐야? 저, 내가 좀 한복이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잖아요. 아빠, 아빠, 나는 어때요? 나도 이쁘죠? 와, 요르르는 진짜 공주님 같아. 아, 이쁘긴 개뿔. 꼭 처마 끝에 매단 매주 같거든. 아, 오빠는 장독대에서 수송되고 있는 된장 같거든. 아, 넌 고추장? 반장. 얘들아, 그만 싸우지 말고 한복도 다 갈아입었는데 이제 나가서 구경해야지. 네. 네. 나가볼까? 야, 한복 입고 딱 거리를 걸으니까 진짜 조선시대 온 것 같구만. 아이고, 이 주변을 많이 돌아다니고
점심도 못 먹고 열심히 운전했더니 배가 고프네. 여기 주막 같은 곳이 있다던데 가서 점심이나 먹을까? 어? 아빠! 아까부터 여기에서 마시는 냄새가 나요. 그러네. 여기가 주막인가 보다. 와, 전통 거리를 그대로 옮겨왔다더니 식당도 주막이네 이거. 아이고. 아이 주모, 저희 왔어요. 아유, 아이고 어서 와요. 어? 네 명인가? 아, 네네. 그러면은 여기가 좋겠다. 와. 여기 앉으면 되고 여기 반찬 다 차려져 있으니까 맛있게 먹으면 돼요. 이야, 이거 진짜 이거 한식이네 한식. 이야, 이거 봐봐. 이야, 맛있겠다 진짜. 우리 먹자. 일단 먹자. 네. 거기 국밥은 내가 새벽부터 고아낸 육수라 아주 맛있을 겨. 이야, 진짜요. 진짜 맛있겠다. 맛있게 먹어. 오, 국물이 정말 일품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진짜 옛날 음식 같아. 국밥은 옛날부터 있었던 음식이에요? 아이, 그래, 옛날부터 있었던 음식이지. 일반 평민들이 자주 사 먹었다나 봐. 몰래 암행을 나온 임금님도 즐겨 먹었었대. 옛날부터 맛있었구나. 여기 국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났더라. 아유, 먹자 먹자. 야, 여기는 평민들이 살았던 집인가 봐. 한번 들어가 볼까? 이봐라, 거기 누구 있느냐? 죄송합니다. 들어오거라. 아, 여기가 평민이 살던 곳이군요. 이야, 좀 편하게 구경하시게. 옷장도 있나 본데? 진짜 소소하고 정말 있을 건 다 있네. 이쁘게 잤네. 네? 여기서 아주 팔고 있는 아주 멋들어진 진일신검이란 거 있는데 한번 사볼캔가? 아, 아니야 괜찮아요. 엄청 맛있는 검이라네. 자, 뭐 저런 게 다 있어. 야, 여기는 관아라는 곳이야.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사또들이 마을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잡아다가 곤장을 때리고 그러지. 바로 여기서 하는 거라고. 우와, 곤장을 여기서 맞다니. 야, 여기 사또님도 있다. 사또님, 얘들아 사또님. 에헴. 야, 뭐더라 그 암행어사 출두요. 야, 암행어사 출두러요. 에? 멋있네. 아, 얘 제 친구 댕댕이 아니에요? 아, 그러네? 지금 무리하게 뭐하는 것이냐? 당장 이놈의 곤장을 메우쳐라. 아, 그래. 아무래도 때려봐라. 뭐 얼마나 아픈지. 아무래도 알바하는 것 같은데. 아유, 곤장 있다 이게. 이걸로 한 대씩 때리는 거야. 저기 반대쪽에 한 대씩 때려. 자, 나 때릴래요. 리아야, 준비됐어? 아, 때려보세요. 자, 한 대요. 내가 날라가는데? 올라와야지. 너무 아픈데요? 올라와야지. 자, 간다. 요루루가 두 대요 해. 네. 두 대요. 세 대요. 네 대요. 여보라, 좀 먹어라. 그런 걸로 되겠나? 다섯 대요. 오! 야, 저런 철퇴로 때리다니 정말 잔인한 곳이야. 너무 아프잖아요. 한마디로 여기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경찰소라는 거야. 경찰소, 알겠어? 경찰서에서 사람을 왜 때려요? 아프잖아요. 옛날엔 그랬어. 옛날엔. 저 화장실 다녀올래요. 화장실? 여기랑 좀 먼데 혼자 다녀올 수 있겠어? 그럼요. 전 늠름한 초등학생인걸요. 그래. 조심히 갔다 와. 네. 노루를 누워. 곤장찌개. 분명 여기에 화장실로 가는 표지판이 있었는데. 뭐야? 왜? 곧 겨울이 올 텐데 왜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있지? 오, 예쁘지 않나? 엄마한테 말해주면 좋아하시겠는걸? 이게 도대체 무슨 꽃이지? 복사꽃이야, 복숭아꽃. 에?
예쁘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김리아라고 하고요. 절대 길을 잃어서 여기에 온 건 아니에요. 길을 잃었나 보구나. 화장실은 저쪽이야. 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여기서 혼자 뭐 하세요? 글쎄, 아무것도? 아,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부탁이요? 이제 편히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무에서 복사꽃 한 송이만 따서 저기에 묻어줄래? 누나처럼 예쁜 사람이 부탁하면 백송이도 따다 줄 수 있어요. 다 됐다. 이제 됐어요? 리아야! 리아야! 어쩐지 길 잃을 것 같더라니. 아, 왜 여기에 있어? 엄마, 여기에 꽃이 이쁘게 핀 나무 한 그루를 못 봤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예쁜 누나는요? 아니,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꽃이 어떻게 펴? 곧 겨울인데. 아니, 됐고 얼른 가자. 얼른 가자. 와, 정말 재밌었다. 재밌었지, 얘들아? 네,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 다음에 또 오자. 리아는 어땠어? 재밌었어요. 가자. 리아야, 너 뭐해 거기서? 빨리 와, 집에 가야지. 네. 아, 얘가 왜 이렇게 멍 때려? 빨리 타, 샤야! 빨리 집에 가게!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